교수로 계시는 김선 선생님께서 상실의 노래 중국 최고 여성문인 이청조에 관해서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김선 선생님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김선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대만의 여성 문인이나 혹은 이전에 이미 이청조에 대한 관련 논문들을 다수 발표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송사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고 여성 문인으로서의 이청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원래 재미있게 강연을 잘해주시거든요. 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선 선생님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대자하오. 네, 우리 중국 문학이니까 예, 중국어 한마디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자, 따라해볼까요? 대자하오. 네, 니하오. 네, 옆 사람한테 니하오, 그럼 또 한 사람도 니하오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오늘 주제가 예, 상실의 노래고요. 예, 최고 중국 최고 여성문인 네, 이청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청조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저는 지난 2009년부터 예, 지금까지 거의 한 9년간 네, 중국 여성의 시와 사를 연구했습니다. 예, 특히 한국에서 연구되지 않은 여성들 그리고 또 근현대 여성 중에서 특히 인권이 유린된 여성들, 네, 소개되지 않은 여성들, 네, 그리고 중국 학자들도 아직 연구하지 않은 여성들, 네, 주변에 아웃사이더인 여성들만 제가 9년간 네, 연구를 해서 네, 중국의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중국 교수님들이 우리도 연구 안 한 걸 네가 먼저 하냐 네, 이러면서 제가 대만, 홍콩 그 다음에 중국에 예, 9년간 한 18번 예, 국제회의를 한국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는 여성을 제발 연구해 주세요. 제발 연구해 주세요. 이 여성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주제가 여성인데 고전 여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청조를 풀지 않으면 제가 뒤에 연구한 명청과 근현대 여성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원조인, 여성문학의 원조인 이청조를 제가 꼭 발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2012년도에 제가 중국에 송사만 연구하는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청조의 분리불안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저는 좀 심리학이나 이렇게 상담학 이런 것들을 좀 3년간 공부를 해서 이청조가 왜 이렇게 불안이 많을까?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예, 연구를 하면서 좀 기존에 이청조를 연구한 학자가 중국의 논문이 1000편이 넘어요. 예, 그런데 나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가자. 예, 그래서 갔는데 중국 교수님들이 많이 놀라시고 참 너는 생각이 독특하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한 사고로 이청조를 박사 논문으로 쓰신 분이 못 본 곳을 네, 제가 좀 터치 네, 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상실의 노래를 이청조의 가장 유명한 성성만이라는 그 사패를 잡아가지고 네, 한 곡을 오늘 우리가 감상할 텐데 어제 제가 이 수업 준비를 하다가 강연을 준비하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청조를 선택했는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청조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엄청 무거운 짐으로 왔는데 송사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재현 선생님이 당시 당나라에 가장 대표하는 장르는 시다. 근데 송나라를 대표하는 장르는 사다. 네, 그렇게 운을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네, 감사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가려가지고 송사는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공하는 이 송사를 살려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예, 송사가 뭔가 그 진술을 예, 맛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송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행가사예요. 어? 그러면 유행가사는 우리 요즘도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 이별.
거의 90%가 이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랩으로 하든 뭐 뽕짝으로 하든 뭐 어떤 그 노래도 이별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는 소동 이청규의 성성만이 이별을 노래한 노래를 해서 상실의 노래라고 제목을 줬는데 보니까 송사 전체가 한마디로 하면은 상실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내가 참 제목을 잘 정했다. 제가 만약에 송사 이러면 여러분이 안 왔을 거예요. 왜냐면 송사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을 꼬시기 위해서 상실의 노래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실을 경험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송사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터치하고 인간의 상실을 생로병사 점점 잃어가는 그 상실을 가장 대표하는 문학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상실의 노래라고 했고요. 이청조는 북성 말에 남성초에 살았던 여성 문인이고요. 이청조는 시도 썼고요. 사도 썼고요. 그 다음에 문도 썼는데 기존의 사람들은 시를 우선적으로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약간 보조적으로 썼는데 이청조는 사를 더 훨씬 더 많이 써서 이청조 하면 송사 따라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송사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청조란 여성 캐릭터를 내세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시랑 사는 무슨 차이냐? 사실 이 장르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자, 2번을 보시면 시는요 5원 아니면 7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원인데 4줄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5원 절구. 5원인데 8줄이면 뭐라 그러죠? 5원 율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원 4줄이면 7원 절구. 7원 8줄이면 7원 율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김재현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대가가 너무 많아. 2배, 2보, 이상은 뭐 왕유. 그러니까 송대에 와서는 인간이 읊을 수 있는 모든 풍경, 감회 그 모든 것들을 당대 시인들이 다 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송대에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당시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름다운 석양을 묘사하고 싶은데 이미 이상원이 시영 우신 허우 다 해버렸단 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더 아름답게 내가 표현할 말이 없는데 이 송사는 수나라 혹은 당초고 때 연악이라는 음악이 북방 이민족의 음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딱 기방을 가니까 비파로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딩딩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 하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 근데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성당의 시인들이 이백도 살을 썼고요. 많은 뭐 만당의 온종민도 살을 썼어요. 그러면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우리 식으로 하면 작곡이 되어 있는데 작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인들이 자기 알고 있는 5원에 플러스 1을 하기도 하고 7원에서 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악보에다가 가사를 끼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인들이 살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만당에 와서 이제 아까 도낭 얘기하셨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도낭을 못 가봤거든요. 네. 도낭 때부터 도낭 변문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사의 그 기원을 보면 도낭 때 이제 변세사라고 해서 그 당나라가 영토를 넓히잖아요. 영토를 넓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하거나 죽거든요. 그때 이제 변세사라는 변세 지방의 이국적인 풍광을 읊은 사가 또 이제 부부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부부간의 이별 이런 것들을 사로 읊었고요. 만당 시기에 오면은 이제 화관사라는 게 발달이 돼서 사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요 주제는 기방에서 술 먹으면서 이별을 읊는데 굉장히 재미난 거는 작사를 남성 사대부 시인이 하지만 노래는 누가 하냐? 기녀가 하거든요. 악공과 기녀가 하니까 남성 화자가 썼는데 여성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작사를 한 사람 요즘 식으로 하면은 이범조 씨가 작사 작곡하고 뭐 혜은이 씨 부르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남성 아내
자기 내면의 여성성을 끄집어낸 그런 장르인데 주로 버림받은 여성 이런 형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사대부들이 버림받은 여성을 왜 읊으냐? 예, 버림받은 여성을 읊으면서 왕에게, 군주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회제부로 재주를 품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그런 자신의 약자인 나를 버림받은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훈 선생님께서 시경 해주셨는데 이 사의 모든 언어가 시경에서 나와요. 초사에서 나와요. 시경은 우리가 사원으로 되어 있죠. 초사는 주로 육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5원, 7원이 당시에 와서 엄청 고정화됐고 아주 그 형식이 발달했잖아요. 근체시가. 송대에 와서는 지겨운 거야. 아, 5원 지겨워. 7원 지겨워. 뭔가 나는 변화를 원해. 그런데 나는 노래를 원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저도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랬잖아. 그렇죠? 돌아서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저도 그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 번 이런 노래 굉장히 좋아. 나는 너의 막 이러잖아. 영원한 노래야 막 이러잖아 그렇죠?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러잖아 그렇죠? 그 가사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송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는요. 낭송을 주로 했죠. 근데 한나라 때 악보시는 음악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나라 악보시와 송사는 무슨 차이냐? 이걸 많이 연구했거든요. 한나라 악보는요, 작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곡을 한 거고요. 송사는요, 작곡이 다 되어 있어요. 세팅이 글자 몇 개, 평축, 아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패라고 해서 곡조의 이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예를 들면 성성만이라는 작품을 이청조가 썼으면 수천 명이 성성만을 쓰는데 자기 버전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리랑이 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이렇게도 하지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수천 개의 아리랑이 있듯이 사도 하나의 곡조가 수천 개의 버전으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옛날 노래할 때도 편곡을 잘해야 듣기 좋잖아. 그쵸? 저는 그 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뭐 이런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섹시봉 노래. 근데 그거를 매 사람마다 자기의 버전으로 자기의 독특한 풍경으로 불러서 대히트를 치면 그게 하나의 형식을 다른 사람들이 다 모방을 한다 이거죠. 이게 송사의 엄청난 매력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는 인간의 현의식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사람들 시는 언지다. 나의 어떤 회포, 나의 사상. 아까 이렇게 유불도 사상, 그렇죠? 예. 그런데 사는 서정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발현되는 게 사예요. 우리 지금 청중분들이 점잖게 여기 앉아서 제 강연을 듣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금 있다가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노래방에 간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려 그러면 어때요? 본능이 막 드러나죠. 나 서로 노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막 하잖아요. 그때 정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놀아봐야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송대의 사인들은 서로 살을 지면요 욕을 했어요. 시는 굉장히 근엄하고 엄숙하고 그런데 살을 지면 왠지 좀 기생의 이름도 나오고요 야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특히 구양수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이 대문장 가면 벼슬이 높은 사람이 그따위 그 살을 쓰냐 막 이러면서 예, 서로 막 살을 쓰면 욕을 하면서도 뒤에 가서 너무 좋아하는 예, 그런 장르가 예, 바로 송사라는 예, 그런 장르인데 예, 주로 남녀간의 사랑, 이별, 미인, 미녀, 예, 심지어 이제 유형 같은 사람은 기녀, 자기가 좋아하는 기녀가 있으면 기녀의 이름을 다 사에 써줘요. 그럼 막 기녀 사회에서는 돈을 안 갖고 가도 막 술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예, 사라는 장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살을 짓는다 했을 때 전사라고 해요. 메꿀 전자를 써서 살을 메꾼다. 이미 다 구조는 있는데 거기에 예, 글씨를 글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이청조를 이제 저는 보통 한 여성을 연구할 때 일단 그 사람의 가장 신빙성 있는 연보를 쫙 봐요. 그다음에 그 연보에서 이 사람이 상실한 게 뭔가, 고통이 뭔가, 원초적인 아픔은 뭔가, 그걸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작품을 봐요. 그 작품에 그 사람의 고통이 반영이 됐는가? 반영이 안된 사람은 저는 연구를 안 해요. 왜냐? 진솔하지 못하니까. 진실되지 못하니까. 고통 따로, 창작 따로. 예, 그러면 은폐된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청조 연보를 쫙 보는데, 원래 기존에 박사 논문에 보면은 이청조의 엄마는 왕씨였다. 그냥 그렇게만 돼서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왕씨는 왕씨인데 생모도 왕씨고 계모도 왕씨인 거야. 예, 그래서 이청조가 태어날 때 생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계모인 왕씨에게서 성장했다. 그한 줄이 저의 머리를 멍 때려가지고 왜냐면 프로이드는 3세 미만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일생의 심리가 거의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딱 엄마한테 안겨보니까 내 엄마인지 아니면 나를 낳아주지 않은 엄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안아주는 게 달라요. 아이가 우는 종류는 딱네 종류야. 그렇죠? 응애 하면 나 오줌 쌌어요. 응애 하면 대변. 응애 하면 배고파요. 응애 하면 아픈 거야. 그런데 내가 응애 했을 때 아이는 자기가 무슨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처럼 응애 하는데 엄마가 안 와. 그러면 아이는요 버림받은 느낌이 있어요. 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가 보다. 엄마가 잠깐 요리하거나 이랬을 때 나에게 금방금방 내가 울면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good enough mother가 되려면 심리학적으로요. 아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아이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이런 엄마가 최고죠. 근데 이청조는 그런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와의 애착이 없는 한 인간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일단 제가 증거를 그걸로 잡았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이청조가 그 작품에서 나는 가장 이별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 있었어요. 증거가. 그래서 내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거야. 我最不喜欢离别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별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청조가 제가 모든 문헌을 봤는데 할아버지 스토리, 아버지 스토리, 남동생 스토리는 다 있어. 근데 엄마의 스토리는 없었어요. 많은 여성들은 꼭 작가들은 엄마를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왜 없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그 이청조는 무의식 속에 생모가 돌아가신 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이별하면 완전히 버림당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을 못살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거기서 포인트를 잡았고, 우리가 대부분 문학사를 보면 이청조는 조명성과 함께 아주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뭐 도자기 뭐 찾자 이러면서 금성문에 비문을 같이 보면서 막 이청조가 여보 내가 예뻐? 꽃이 예뻐? 막 이랬거든요. 굉장히 부부가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의문을 제기했죠. 사랑과 전쟁 보면 갈등 없는 부분 없잖아요. 그쵸?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전제하에 문헌을 딱 봤더니 어마어마한 갈등이 이청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청조가 18살에 결혼을 해요. 자기보다 3살 많은 조명성과 두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도 성공했고 벼슬도 높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엄청 많은 장서가 집안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격비였는데 그 아버지는 소동파가 스승이었어요. 소동파가.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구당파에 속하고 이청조의 시아버지는 신당파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의 집안이 결혼한 거죠. 아무래도 한쪽이 기울면 한쪽이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청조가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에 벌써 시련이 와요. 19살에 그 구당파를 신당파가 그때 이제 원우당이라고 했는데 원우당의 수많은 사람들을요 타도하기 시작해. 근데 이 이청조의 아버지가 레벨이 굉장히 높았어요. 구당파 중에서. 그래가지고 탄핵을 받게 돼. 탄핵을. 그러니까 이청조가 어떻게 했겠어요? 시아버지한테 왔겠죠. 아버님,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님은 힘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시아버지가 난 출세해야 돼. 내가 신당에서 출세하는데 네 아버지 도와주면 나는 신당에서 레벨이 낮아져.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이 커가지고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 사돈을 돕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청조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노골적으로 그래서 시아버지를 비판하는 글을 써요. 대단한 녀석이에요. 또 이청조는요, 자기 아버지의 시식이 소동파인데 소식을 또 비판했어요. 왜 비판했냐? 소동파는요, 이렇게 시를 짓고 굉장히 호방하게, 그리고 뭐, 국가와 시대의 아픔, 이런 것들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르가 너무 좁은 거야. 뭐 맨날 질질 짜고 남녀의 사랑, 남녀의 이별, 재미없어. 그러니까 사도 뭔가 주제도, 제재도 확대하고 경계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시와 사의 장르를 타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를 쓰는데 시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와 사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재는 확대가 됐지만 이청조는 소동파보다 더 뒤에 시기 사람인데 시는 시고 사는 사다. 예. 시를 쓸 때와 사를 쓸 때 달라야 된다. 예. 시처럼 사를 쓰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소동파를 네. 비판했던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죠. 시에는 언직, 나의 회포, 감회, 사상을 담고 사에서는 인간 내면의 깊은 정감, 나의 슬픔, 나의 상실, 나의 고통을 담아야만 두 장르가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제가 좀 물 좀 먹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이 첫 번째는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청조가 최근 중국학자들이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잠깐만 집을 비우면 그 사를 보면요, 뭐 전혀 외모도 가꾸지도 않고 막 먹지도 않고 막 초췌해지고 막 수척해지고 너무나 불안하고요. 날씨가 조금만 춥다 더웠다 하면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한 그런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랑 관계가 좋고 아이가 있는데 나 출장가 그러면 오케이 난 좀 쉬어야겠다 밥 안 해주니까 좋다 이러죠. 근데 오랜 기간 아이가 없어요. 요즘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젊은 세대가 많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며느리로서 아이가 없다는 건 거의 죽음인 거야. 그렇죠? 시부모가 맨날 소식 있냐 뭐 이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아이라는 그 끈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남편을 이어줄 수 있는 끈이 없는데 남편이 장기적으로 집을 비웠을 때 이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불안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명성이 또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첩이 있었어요. 첩. 송나라 때는 이제 남성이 첩을 갖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청조는 생모가 없었고 아이가 없었고 예, 그 상황에서 조명성이 첩이 있었을 때 자기는 거의 죽음이죠. 그쵸? 여성으로서. 예. 제가 이청조를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었는가? 제가 아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아픔이 이청조를 보는데 너무나 도움이 됐다는 거죠. 예. 제가 40살에 늦게 결혼했어요. 35까지는 결혼 필요 없다, 공부만 하자 막 이랬거든요. 예. 대만에서 22살에 예, 대만에 가서 예, 대만대학에서 3년 반, 대만 사범대학에서 4년, 8년 반 동안 너무나
잠깐 꿈을 보는 것처럼 대만 생활에 행복했어요. 한국에 딱 왔는데 35 되니까 외롭기 시작했어요. 뭔가 누가 필요하다. 근데 그때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싱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려요. 마흔에 했는데 마흔에 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고령 산모입니다 이러는데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35도 고령 산모 이러거든요. 예. 그 마흔에 결혼하고 1년 만에 간신히 아이를 가져서 너무나 까우신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강의를 20시간 뛰었거든요.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방송대, 뭐 야간까지.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아이를 유산했죠. 너무나 큰 고통을 제가 겪어서. 근데 초음파에 잠깐 점이 있었던 아이인데 그 상실감을 제가 극복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죄책감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가 없어요. 저의 이런 그 상실의 아픔이 이 청조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청조는 상실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예, 특히 남편이 잠깐만 집을 비워도 너무나 슬퍼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청조는 1127년도에 북송이 금나라 여진족이 침입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왕인 휘종과 흠종과 그 다음에 황후와 황태자 2,000명에서 3,000명을 포로로 끌고 여진족이 갔어요. 그 나라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거죠. 네, 식민지를 겪은 거죠. 그런 아픔이, 상실의 아픔이 있고요. 또 남편의 상실한 그런 애달픈 노래가 주로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노래인데, 이청조 생명 그 생평 전체를 보면 가장 큰 위기는 44살에 있어요. 바로 1127년도에 나라가 망했고요. 전란으로 다녀 막 여기저기 피난을 다녔고요. 시어머니가 또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조명성의 최고의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44살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 46살에 조명성조차 과로로 죽게 되면서 과부가 돼요. 과부가. 근데 일설에는 이청조가 장여주라는 사람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었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아끼던 그런 뭐 골동품, 뭐 여러 가지 금성문, 자기가 아끼던 물건도 다 잃었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잘해주면 어때요? 더군다나 이청조는 사랑을 못 받은 그 아이란 말이야, 그렇죠?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마음이 확 가잖아. 예, 그래가지고 장녀주가 너무 잘해주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장녀주는 노린 게 뭐냐? 이청조의 돈이었어요. 이청조의 골동품, 소화, 그거 팔면 몇천 원 떨어지겠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청조가 이것저것 많이 잊어버리고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뭐 이 여자 소용이 없네. 또 화나면 또 술 먹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종족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이건 한 가지 설이에요. 이 설을 반대하는 한파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 이 종족아 정신 깨나는 거죠.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헤어져야겠다. 헤어져!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남편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 그래서 그거를 관아에 알리고 이혼 소송을 해요. 송대. 대단한 여성이죠. 근데 그 당시 법은요, 여성이 먼저 이혼 소송을 하거나 남편을 고소를 하면은 3년간 여자도 감옥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된 거야. 같이 죽자! 이렇게 됐는데, 남편은 벌을 받게 됐고요. 결국은 이청조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9일만 감옥에 살다가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청조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청조는 평생 단 하나의 남자 조명성만을 사랑했어요. 그런 반대파 두 가지 학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청조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로는 재혼하고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이게 더 현실적이고 맞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청조 작품을 5-1을 보면요. 성성만이라는 작품이 있죠. 자, 여러분이 송사를 읽으실 때는 성성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패라는 거, 곡조의 이름이라는 거. 예. 제가 그 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문이나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수업만 끝나면 인사동에 가서 그림 보고, 화가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송사를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송사인데 그 장르를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소동파 선생의 산대, 소동파 시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써서 제가 이 600만 소화가들에게 사라는 장르를 꼭 알려야겠다. 써놓는 거 소에는 살을 써놓고 작품은 시나 살을 구분을 못하니까 시로 하니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장르를 나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성성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 곡조명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성성만을 쓸 수 있어요. 그 작곡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총조의 성성만을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 신신미미 하고 가로를 쳤죠. 이게 바로 첫 구절이야. 첫 구절. 네. 그래서 사패라는 걸 아셔야 되고 옆에 첫 구절을 써놓는다. 네. 소동파 같은 사람은 제목을 또 적어놓고요. 또 사의 서문도 적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은 이유가 뭐냐. 내 작품을 이 독자들이 분명히 내가 이 작품을 쓴 동기를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쓴 거죠. 소동파의 가장 유명한 수조가두는 사패고요. 중추는 바로 사의 제목이고요. 첫 구절은 명월기시오, 명회지시오. 이게 여러분 추석에 중국인들이 한 달간 중국의 CCTV에 나오는 노래예요. 제가 2012년도에 해남도에 딱 가가지고 아, 니시 한국 대비 한국 대비 청이쇼 끄바 이러더라고. 너 한국 대표니까 노래 한국 해 그러는 거야. 중국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가 딱 이 노래 불렀거든요. 예, 요 마지막 구절만 한번 불러보면요. 예. 人有悲欢离合 외여인情缘缺 此事古难全 甘愿人长久 千里共婵娟 박수도 하죠. 오, 그랬더니 전부 송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중국은요, 송사학회, 명사학회, 청사학회, 근현대사학회, 그 다음에 이청조사학회, 매 작가별 학회가 다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장르를 모른다 이거죠. 네. 그랬더니 70, 80 된 대가 학자들이요. 전부 명함을 갖고 와서 네가 소동파를 하라, 네가 송사를 하라 그러면서 친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이 중국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맨날 뭐 떡리진에 뭐 티앤미미 뭐 이 수준으로는 안 돼요. 사한수를 탁 부르면은 그 중국의 문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문인 하나 뽑아라는 소동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수조가도 5년간 그 만나지 못한 동생을 그리워하는, 예? 그리움의 노래. 이 노래 한 곡을 부르면 그냥 비즈니스는 성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 부분, 예. 평축과 압은. 아, 제가 춘천 문화원 어르신들에게 송사를 창작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예. 그래갖고, 의암식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그분들은 시도 짓고, 사도 짓고, 부도 짓고, 예. 아주 그냥 창작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 40분이. 예. 그래갖고 제가 송사 짓는 법을 알려드려서 아마 우리나라 현대에서 거의 최초로 송사를 창작하신 어르신들이 생겨났어요. 송사를 지으려면 제가 이런 걸 왜 하냐면 분명히 이 중에는 한시를 창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한시를 창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송사 짓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 이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보통 평측은 일성과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어. 측성을 삼성과 사성인데 입성. 예, 입성은 우리가 보통 PTK로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산은요, 그 축원을 쓰기도 하고, 예, 그 평성원을 쓰기도 하고, 다 이 악보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성만 한번 보시면 제가 그 평측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 한 게 바로 운자리에요. 운도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측원을 써야 된다, 평원을 써야 된다. 공식이 다 있기 때문에 한시를 잘 쓰는 분은 송사를 얼마든지 예, 창작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 송사 창작 시학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의 모든 교수님들은 당시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창작하고 송사 다 창작해. 예. 서로 시설을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내가 한시를 쓰는 사람이다. 예.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제가 송사를 예. 어떻게 짓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일단 낭송. 이 중국인들은요 낭송을 굉장히 중시해. 제가 한번 낭송을 감정을 넣어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寻寻觅觅冷冷清清
치치 찬찬 치치 乍难还还时候，最难将息。三杯两盏淡酒，怎离他往来方及？烟过也，最伤心，却是就是相识。满地黄花堆积，憔悴损，如今有谁堪摘？绣着圈儿，独自。 整声得黑，梧桐更见细微，到黄昏点点滴滴，这次第整一个愁字了得。哎，박수도 안 쳐줘요? 네, 이 뭐 해석이나 그런 거는 다 있어서 제가 많은 걸 설명 못 드리지만 첫 구절만 아시면 돼요. 신신미미. 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신미미. 冷冷清清. 치치찬찬 치치. 역대로 송사를 쓴 사람 중에 보통은 경치를 읽는데 처음에 그냥 자기의 감정을 올인해서 이렇게 때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여성의 언어인데다가 네. 신신미미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찾는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집착. 여러분도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더 생각나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이 돈을 잃었습니까? 그럼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생기죠.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삼각형이라고 제가 정신분석학회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having,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 그 다음에 power, 능력이 높아야 행복하다. 이 거짓말에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많이 소유하면 편한 거지만 소유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지만 상실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빙, 존재밖에 안 남아요. 태어날 때도 응애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결국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100으로. 여러분이 중환자실에서 막 식물인간으로 있어도 여러분의 존재는 100점이라는 이 우리 존재 가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청조는 뭘 잃었어요? 엄마를 잃었죠. 아버지도 금방 좌천됐죠. 그러다 또 돌아가셨죠. 예, 또 아기가 없어서 마음고생 평생 했죠. 거기다 남편은 또 첩을 가졌죠.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많이 미웠던 남편이지만 또 남편이 이 금나라 쳐들어왔는데 이 낮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도망을 갔어. 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도망을 가버렸어. 이런 남편이랑 내가 살아야 되나? 그 미움과 사랑이 함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인간이 없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아시겠어요?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을 이 청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찾고 내가 뭘 잃었어.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생활 하던 모든 골동품과 서화 다 잃었어요.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첫 구절에 신신미미. 근데 아무것도 집착해봤자 돌아오지 않았어요.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렁렁칭칭. 현재 나는 독수공방하면서 너무나 외롭고 추워요. 그래서 치치 찬찬 치치. 내 꼴이 참 비참하구나 슬프구나. 이게 바로 이 이청조의 하이라이트가 제가 어제 논문을 막 제가 새벽 6시까지 이거 하느라고 봤는데 중국에서는요 음악과에서 이 송성반을 어떻게 멋있게 클래식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작곡을 할 것인가 막 연구를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이 소동파나 이런 거는 등려군이 많이 불렀거든요. 대만의 작곡가들이. 근데 아직 예 송성반은 노래가 별로 없는데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불러보면 왜냐면 이거 노래니까 예. 신신미미 렁렁칭칭 치치찬찬 치치 이런 풍이어야 돼. 아시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작곡하는 게 꿈이거든요. 이렇게 취미거든요. 하늘을 보면 노래가 나와요. 자연을 보면 노래가 나와요. 예. 왜냐면 제가 송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짜난환시시호最难将息. 이 이청조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 날씨가 딱 때 다 쳤다면 감정이 막 심한 거야. 아 그리고
몸을 몸조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청조의 자가 이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다 그런 건데 역설로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쪼인한 장식 그래서 이 청조는 뭘로 위로를 삼았어요? 술로. 그래서 삼베 량잔 단지오 술을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든 거야. 전리타 완라의 봉지. 완은요 인생의 황혼을 뜻해. 우리가 노년으로 갈수록 어때요? 시련과 질병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 다 소용없어요. 나 혼자 외롭게 죽음을 직면할 때가 누구나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인구의 정신심 예. 确实就是相识. 예, 기러기가 막 날아가는데 어? 예전에 내가 보던 기러기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던 기러기 또 고향으로 날아가는 그 기러기 나라도 망했고 남편도 없고 너무 슬픈 거죠. 예, 6-5를 보면 만띠황화돼지 乔翠순요谁看在 가을 여자예요. 이 청조는 가을을 이제 많이 봤어요. 예. 국화가 막 흥건히 떨어져 막 짓밟히는 그 국화를 보면서 내가 바로 짓밟힌 시들어버린 국화와 같은 인생이다. 자기 자아상을 예, 투영을 하고 있죠. 예, 뒤에 부분은 쇼도촐 두주전성 드헤 보세요. 여서 혼자 규방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다가 밤은 더 싫어요. 제가 싱글 때 가장 싫었던 게 집에 딱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불 틀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죠. 우통 끙젠 시위 또 황혼 댄댄디디 요거는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당현종이 왕 양귀비 사랑하다가 예, 결국은 안록산의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 예, 양귀비도 죽게 되고 예,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백방이라는 사람이 오동우라는 글을 써요. 가을인데 예, 오동잎에 비가 떨어지면 더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동잎이 커요. 떨어지면 또박또박 님의 발자국 소리 같아요. 그 당현종도 나라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죠. 예, 이총조도 나라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오는 거죠. 예, 라스트 마지막 저츠디 전이거 저우디 려덕 막 사별의 고통 망국의 한이 완전 자리를 사로잡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근심스럽다라는 그런 가벼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네, 이게 성성만이고요. 그 뒷부분은 사람들이 왜 이 청조를 사랑하는가 네,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우리나라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맨 뒤에 보시면은 예,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그 조면호라는 예, 사인이 있어요. 조면호가 우리나라에서 사를 가장 많이 썼어. 64수를 썼어요. 그 사람도 역시 이총조를 예, 모방한 것들이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역대 한국사를 모아놓은 예, 그 한신대학교 예, 유기수 선생님이 한국사를 모아놨는데 지금 거의 한 5,000수 이상 되는데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중국 학자들은요 한국사가 정리가 언제 나와 우리가 연구해 줄게 막 그러면서 엄청 눈독을 네, 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헌안설안이라든가 네, 황진이랑도 네,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선 선생님께 또 우리도 열정적으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번만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송사에 대해서는 뭐 생전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송사는 정해진 악보에 이제 작별해서 네.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달 악보는 작시 이후의 작곡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송사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을 때 아리랑이라는 네. 여러 버전이 있다. 그러면은 아리랑은 가사가 같은 상태에서 곡이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이 송사를 송사는요. 네. 그 사보라는 게 있어요. 사의 악보. 예. 네.
그리고 사의 악보에서 이 성성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음이 있은 뒤에 거기에 작시를 한 그렇죠. 건가요? 작곡이 이미 되어 있고 글자 수가 정해져 있고 평측이 다 정해져 있고. 네. 저는 그건 제가 쉽게 네. 쉽게 한국 사람들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성성만 이후에도 평평 이거가 틀린 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는 그냥 실수죠.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죠. 뭐요? 평측이요? 가령 장산 치치 할 때 치치는. 네. 평성 아닌가요? 평평? 아, 척은요. 네. 기역으로 끝나면 입성이기 때문에 측성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뜻이 있는 네네. 거군요? 측성을 아셔야 돼. 네, 아, 측성. 아, 틀린 것이 아니고 네. 측성은 다 압으로 돼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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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오, 이게 또 열렬히 한 번만 더 네네. 할까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네, 호랑서로는요, 무엇을 가장 상실했냐면, 곡자라는 작품을 보면, 작년에는 딸을 잃었고요, 올해는 아들을 잃었고요, 현재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세 아이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27살에 요절을 했죠. 근데 호랑서론이 잃어버린 사람 중에 가장 슬펐던 거는, 둘째 오빠 허봉이 있어요. 첫째 오빠는 원부인, 본처에서 난 거고, 네, 둘째 부인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허봉, 호란설원, 그 다음에 허균. 그러니까 소자인 거지,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허봉은 자기한테는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응? 아버지처럼 느끼는 존재였는데 21살에 허봉이 귀향을 가면서 나중에 허봉이 굉장히 힘들게 죽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도 힘든데 오빠 친정 오빠까지 내가 믿고 있던 친정 오빠까지 죽으니까 그 고통도 견디기 힘든 데다가 세 아이를 잃고 27살에 내가 지은 시를 다 불태워라 그리고 죽게 되죠. 근데 허균이 누나의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시를 복원을 해서 지금 허란설원의 시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